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셀트리온을 이제 자주 녹화를 해드리긴 하는데, 사실 셀트리온이 뭐 매번 뭐 어떤 이슈들이 있거나 뭐 특별하게 의미 있는 주가 동향이나 이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좀 들고 계시다 보니까 이제 걱정도 좀 많으시고 또 언제쯤 갈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언제 갈수 있을까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근데 우리가 이 기업이 그래도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뭐 들고 있을 수 있는 종목인 거고, 사실 셀트리온 형제들 지금 가격대면은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대는 맞아요. 근데 워낙에 또 공매도에 손도 많이 가는 종목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정말 엄청나게 강한 이슈가 아닌 이상, 생각보다 주가는 우리 과거에 한번 연말, 작년 연말, 뭐 이때쯤에 주가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오르기는 힘들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다시 한번 방향성을 잡아서 새로운 시세를 가기 위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부터 다음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도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는데, 자, 이번 영상에는 이제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요. 셀트리온 형제들을 보유하시면서 굉장히 또 다소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다른 영상에서는 언급 안할 겁니다. 딱 오로지 이 영상에서만 이야기를 드릴 건데, 하반기까지 바라봤을 때 좋은 종목들 중에 제가 그동안 유튜브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들 내에서만, VIP님들 매집하고 있는 핵심 종목은 당연히 공개 못하죠. 그 종목은 당연히 공개 못하고, 유튜브에서 언급을 했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 종목들 중에 내가 관심 있거나 내가 좋아하는 섹터거나 한 종목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가져서 하반기를 셀트리온과 함께 같이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약간 그런 분위기의 영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좀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VIP님들 금요일 날 한국 정보 인증 깔끔하게 수익 실현 잘했는데, 이거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죠. 제가 다 교육을 좀 해드렸어요. 이런 것들은 교육을 계속 다 해드렸는데, 자, 어떤 교육이냐. 자, 보시면은요, VIP님들께 제가 이런 교육을 또 해드려요. 여기 잘 보세요. 상승장일 때, 최근에 삼성전자가 오르기 전에 수요일까지는 그래도 상승장이었잖아요. 상승장일 때는 이렇게 위로 입을 벌리는, 그쵸? 저점을 점점 들어 올리면서, 거래는 점점 급감이 된, 이거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거래가 터져서 우리가 여기서 먹고 나왔기 때문에 거래가 붙은 거지만, 아무튼 전체적인 거래 추이가 낮아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접근해야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어요. 이게 상승장에서는 굉장히 잘 먹히는 상승형 눌림목이라는 이름을 단타수장이 지어줬는데, 요런 종목들, 그쵸? 계속 가요. 저점이 이렇게, 요런 것들, 요런 건한 번씩 급등이 뻥뻥 나와요. 이 중에 하나가 성우 하이텍도 있단 말이죠. 요런 것들, 그쵸? 요런 종목들로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성창투, 그리티, 하나투자증권, 성우 하이텍, 본느, 그쵸? 성우 하이텍 어제 이제 금요일날 많이 갔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또. 이게 상승형 눌림목이다. 저점을 점점 들어 올리는데, 시장이 좀 좋지 않았을 때는 주춤하지만 거래가 급감하는 음봉은 괜찮다. 그러고 나서 저점을 다시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 몇 프로? 8%대 가까이 이렇게 상승이 나와요. 그죠?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슈나 테마 같은 거, 라온시큐어,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또뭐 보라 했죠? 아이크래프트, 또 뭐가 있었죠? 케어랩스, 백신연구원 관련돼서 여행, 항공, 크루즈 이런 거못 샀으면 얘네들 보라고 분명 말씀드렸죠. 라온시큐어 같은 경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라온시큐어, 아이크래프트, 케어랩스 무조건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죠?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는 케어랩스로 보유 중이긴 하지만, 작게 먹더라도 리스크를 좀 줄이면서 가자. 그죠? 아이크래프트, 라온시큐어 같이 움직일 수 있다. 이 내용을 수십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디지털 화폐로도 엮이고, 백신 여권 쪽으로도 엮이고, 보안 쪽으로도 엮여 있다. 그죠? 라온시큐어 별도로 관심을 가져라. 언제? 5월 21일. 옆에 날짜 뜨죠? 5월 21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입니까? 5월 21일. 5월 21일. 여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수익 납니까? 안 납니까?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이런 거를 관심 갖고 해야 돈이 벌립니까? 안 벌립니까?
우회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회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를 주고 있고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회적으로 좀 살펴보자고. 신한지주 금융주 사야 된다고 했어요 말 안 했어요? 인플레가 오면은 인플레이션이 오기 때문에 무서워서 나 도망갈게요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금리를 인상시키거나 이랬을 때 뭐가 수혜를 받아요? 아, 금융주가 수혜를 받잖아. 그럼 금융주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아, 사야지. 미리 사놓고 다 있어야지. 신한지주 30%대 매입 단가 31,600원 사야 돼 안 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 돈을 버는 거죠. 그죠? 카카오도 그래서 계속 준비를 좀 시켜드렸던 거고, 카카오도 벌써 이제 130% 이렇게 130%대 수익권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왜 이야기를 먼저 드리냐면, 나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 자랑 좀 할게요. 자랑하는 거 맞아요. 자랑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죠. 그죠? 자, 셀트리온 형제들 그대로 보유해도 돼요. 저는 그대로 보유해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바닥을 좀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많이 빠지기도 빠졌지만 지금 이런 구간에서 바닥을 좀 다듬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하반기 대비 핵심 종목들, 매집 종목, 유튜브에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다시 한번 총정리. 하반기 대비 종목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뭐? LG전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그나 합작 법인에 관련돼서도 엮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장사 쪽으로 지금 애플카에 대한 이슈도 있고, 마그나 합작 법인 이슈 플러스 애플카 협력 이슈, 그 다음에 자회사 이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LG 이노텍 이런 것들,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장세 플러스 추가적으로 LG전자 자체적 성장세, 이런 것들 놓고 보면 하반기에 굉장히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목표가 얼마까지? 18만원, 20만원, 22만원 3개 구간 연말까지입니다. 연말까지 기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말까지 이번 영상에서만 언급 드릴 예정입니다. 요거 보시는 분들은 땡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LG전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LG전자 주가 보시면 굉장히 또 다시 저렴해졌죠? 그죠?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저렴해졌다고. 지금 그냥 매수해가지고 18만원, 20만원, 22만원까지 가져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시면 또 뭐가 있나? 자, 보자.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종목 중에서 현대백화점, 그쵸? 9만원 부근. 부근 1차 매수 가능하고요. 반드시 2차로 두 번 나눠서 매수해야 돼요. 87,000원 부근 2차 매수. 이렇게 해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목표가 1차 12만원, 2차 15만원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얘는 또 뭐 때문에 사야 되느냐? 자, 일봉을 보면 높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주봉, 월봉을 보세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수준인데요. 내년까지 바라봤을 때, 내년에 만약에 현대백화점이, 자, 실적을 봅시다. 내년에 현대백화점이 이 실적을 달성을 좀 해준다라고 하면은 영업이익 3,886억 원대를 달성을 해주면요. 이 주가가 2016년도 정도의 주가가 돼요. 2016년도의 주가는요,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15만원, 뭐 한 12만원대. 12에서 15만원 사이의 주가였습니다. 지금 거기까지만 놓고 잡더라도 어때요? 충분히, 그쵸? 50% 이상 수익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차트적으로 그냥 간다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번에 조정이 있을 때 이런 구간에서 잘 잡아 놓으시면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충분히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이렇게 해서 좀 살펴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콜마비앤에이치 뭐예요? OEM, ODM 기업, 그렇죠? 그 다음에 애터미, 링티 관련주. 자, 인도 시장이 잠깐 지금 침체를 보일 수밖에 없죠. 인도 시장 침체. 이게 왜? 인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잖아요. 타겟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인도 시장이 지금 침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한참 성장을, 고성장을 이어오던 콜마비앤에이치도 잠시 주춤한다. 그래서 건기식을 생산하는 부분들도, 그렇죠? 건기식 OEM, ODM도 있어요. 화장품도 있고. 그래서 이런 쪽 보면은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고성장을 일어나가고 있다. 특히나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CMO 기업이라고 하죠. 위탁 생산하는 기업 거.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세계 2위. 그다음에 이렇게 대리 위탁 생산. 결국에 OEM, ODM, CMO, 파운드리 전부 다 우리나라가 이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자, 2분기 실적 어때요?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도 주가 바닥이죠. 그죠? 이런 것들 박스권에 머물러 있을 때 편입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지금 심지어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 48,000원대까지 빠졌지만 시장이 괜찮으면 5만원까지 빠진다고 쳤을 때
어때요? 2%밖에 지금 차이가 안 납니다. 그죠? 지금이라도 담아야겠죠? 모아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종목도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선은 세 종목 먼저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 월요일날 단타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단기 관점, 보너스 종목. 계속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투자증권, 5,200원 부근 매수가 가능하나, 5,000원 지지가 필요합니다. 5,000원 지지 못하면은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서린바이오입니다. 정치 인맥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도 있긴 있는데,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19,800원에서 22,000원 사이 원 매수 가능. 목표가 22,000원. 단기 2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서린바이오도 바닥에서 이제 고개를 들어줬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심지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매를 했던 거예요. 매매를 하고 지금 다시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죠? 단타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건데 다시 또 들어가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께 진짜 좋은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꼭 좀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만들었으면 좋겠고, 다소 지루하고 힘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힘내시고 반드시 우리가 셀트리온을 같이 좀 보면서 이런 종목들로 포트를 한번 구성을 해보셔라 해서, 저는 무료방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보시면은 이번에 하반기 매집하는 종목들 이거 말고도 더 있잖아요. 뭐 삼성 SDI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 2차전지 섹터로 소재 쪽으로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 있는데, 이번에 실적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될 거예요. 하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종목이 있는데 반드시 저랑 같이 편입하셔야 됩니다. 매수 버튼만 누를 줄 알면 여러분들 계좌에 넣어드릴게요. 아시겠죠? 진짜로 이거 꼭 편입하셔야 돼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이전에 뭐 영업이익이 적자 마이너스 7억 원, 5억 원 이랬는데, 이번에 70억 벌고 내년에 다음 분기나 내년 뭐 130억 뭐 이렇게 계속 벌어드릴 거예요. 더블 이상. 이 퍼센테이지 성장률이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진짜 잡아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해외 공장의 증설 다 끝났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생산 시작합니다. 매출로 다 반영이 돼요. 아시겠죠? 반드시 이런 종목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이 비용이 절대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다. 그렇죠? 60일 동안 77만원이거나 한 달 동안 44만원인데 이분은 어때요? 이 오랜 이거 매일매일 이렇게 돈을 벌어 가는데, 그렇죠? 이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정말 값지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돈을 벌어 간다. 아시겠죠? 꼭 좀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분들, 시청자분들, 선생님분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최대한 쉽게 해드리고 꼼꼼하게 해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저랑 같이 호흡 맞춰서 하반기에 한번 우리가 연말에 또 가족분들 뭐 이렇게 해외여행 풀리면 해외여행도 한번 갈 수 있고, 또 소중한 우리 배우자분께, 자녀분들께 또 명품이나, 그렇죠? 뭐 자동차도 한 대 선물 좀 해주고 싶고, 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한번 꿈을 만들 들어보자고요. 목표가 있어야지. 그렇죠? VIP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돈을 큰 돈을 벌어 가니까 어때요? 이런 거 가지고도 작년에 심지어 진짜 한 저랑 몇 개월 이렇게 하셔가지고 작년에 익절한 금액만 억대로 돼요. 그분은 벤츠 S클래스 벌써 뽑으신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힘을 내가지고 좋은 성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주말이어도 연락 주셔도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연락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고 또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